대구교회 홍원선 형제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시간에 태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생명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로부터 나왔다, 생산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자녀 아들이 되는 그런 자녀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로부터 출생하고 시작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접이라는 말은 취하다, 받아들이다, 이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 힘, 능력, 자유, 그러한 것들을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을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서 거듭났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천지가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되었듯이 그 이외에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심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구름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율법도 되고 한때는 또 뇌성병력도 치고 그랬었죠. 근데 그것들이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격으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는 뜻이죠. 다른 것들은 다 애매모호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옆에 같이 가던 사람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들었으니까 좀 불안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들로 인격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하고 아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바로 그 차이죠. 그래서 아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접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됐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제가 1976년도에 심천 미루나무 섬에서 그때 목사님의 말씀하심을 제가 들었죠. 그때 생명은 잘한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자란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뭐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을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3개월 후에 다시 강원도 춘천에 있는 그 샘바 산장에서 12월 달에 3박 4일 정도 이열래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우리가 강원대학교 성서대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오셔서 그 성경책을 펴시던 그 장면이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합니다. 성경책을 딱 펴시더니만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 쭉 읽으시고 그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집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하고 그래서 육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거처가 되기 위해서 몸이 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구나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이게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실제고 우리는 그의 형상이래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실제고 우리는 그의 형상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어려운 말인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도 장갑과 손의 비유를 하셨죠. 손이 먼저 있냐 장갑이 먼저 있냐. 먼저 손이 있어서 손의 형상과 손의 모양을 따라서 장갑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장갑 속에는 딱 손이 들어가야 형상과 실제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 형상과 실제가 하나 된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때 그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그 말씀하심이 제게 오신 그 순서도 얼마나 그렇게 적절한지 처음에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엔 그 생명을 담아야 할 형상으로서 그 사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그 심천비루나무 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 오셨어도 안 되고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얼마나 이게 신기한지. 그리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도 말씀하심이 제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지나간 일로 돼버리고 말았겠죠. 아. 그 제 일생에서 평생 동안,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인생이 출발된 바로 그 장소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담은 잘못된 그 선택을 함으로써 자녀됨의 권위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면 그냥 인간이 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 인생의 위치를 이탈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동산에서 추방되게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추방되었다는 것은 함께 사는 그 영역에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서 분리가 되면 바로 그게 종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거했더라면 그러면 종교가 생겨나지 않았죠. 가인과 아벨은 동산 이후의 문제죠. 그죠? 동산을 떠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갔잖아요. 그죠? 동산에는 제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죠. 아,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인간이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바벨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해야 될 인생이 벽돌을 찍어서 그죠? 벽돌을 찍어서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데 동원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에 우리 인생이 쓰여지지 않으면 매일 벽돌을 찍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아담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습니까? 아담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죽고 다시 사신 분을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막연하게. 아,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흰옷을 입고 강림을 하시면 무덤이 팍 열리면서 내가 죽었다가 뼈다구가 다시 살아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아니죠. 이건. 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 죽고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내려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심하다고 잘 못 느끼죠. 근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던 멸시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그래. 네? 내려와 봐.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잖아. 아, 내려와 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아, 얼마나 그 조롱과 멸시가 심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것이죠. 왜 내려오지 못했는가? 사람이니까 내려오지 못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자리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연합을 해체시킨 그 자리더라고요. 그 아담은 누군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하는 지식과 결합된 사람이 아담이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사람이 아담이죠. 그 신과 같이 되려는 사람이죠. 인격을 이탈해서
신격이 되려는 사람, 그 다음에 무병장수를 소망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사와 결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바벨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제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로 제 자신이 이것을 소원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와 결합된 아담과 결합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결합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고역하는 것으로 결합된 사람이 아담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죠. 긍정적으로 연합된 사람이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장잔케 하는 사람이고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고 오병이로 5천명을 먹이신 분이고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죠. 하나님과 연합했으니까,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능력이었죠. 능력이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합된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해체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는 모든 연합이 다 해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결합된 아담이 해체가 되고, 그러니까 옛사람인 아담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만 남게 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사람이 끝났죠. 그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끝내기 위한 죽으심이었고 우리를 그의 운명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죽으심이었죠. 이렇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아,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완전한 정체성이구나.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이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이죠. 마치 목욕탕에 가면은 우리가 다 발가벗고 들어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해체된 것이. 그래서 그 내가 정녕 죽으리라 했잖아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근데 나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는 어디에서 죽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데서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나타내는 데서 죽은 사람이죠. 다른 건 다 잘하죠. 직장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야, 내 필요에 속한 건 다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전혀 쓰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흙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죽은 것이죠. 그게 뭐 숫자적으로는 선악과를 먹고도 800년을 살았다 또는 900년을 살았다, 이건 산 것이 아니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죠. 그럼 이제 그 다시 산 사람, 다시 산 사람은 누굽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자세히 보면 아담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죠. 끝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정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원형의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나는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자이구나. 나는 한 줌의 흙으로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의 생명과 성품을 30배, 60배, 100배로 생산할 자라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농장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샘바 산장에서 1976년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았던 그 이상이 그 빛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으로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은 아, 더욱더 온전한 형상이 돼가는 것이구나. 완전한 형상이 돼가는 것. 이게 생명이 자라는 것이구나. 완전한 빈 그릇이 돼가는 것. 완전한 빈 껍데기가 돼가는 것. 이것이 생명이 자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 안에서 연합되었으면 그의 살으신과 같은 모양 안에서 연합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과 연합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이게 죽고 다시 나는 게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십니까? 아, 죽고 다시 나는 것. 아, 이게 죽고 다시 사신 분을 우리가 영접한 것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죽고 그분의 다시 사심 안에서 다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농장으로서 다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낳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심을 내가 그냥 영접했을 뿐이죠. 영접했을 뿐이죠. 그것밖에 아무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영접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아지는 왜 송아지가 되었습니까? 어미소로부터 나아졌기 때문이죠. 강아지는 왜 강아지가 되었습니까? 어미개로부터 나아졌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출생이 아주 중요하죠. 출생이. 그러니까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가 얼룩 소 엄마 닮았네. 할렐루야. 예. 그냥 아담으로부터 나아졌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냥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강아지가 많이 노력해서 송아지가 되려면 얼마나, 그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근데 어미개로부터 나아지면 바로 강아지죠. 어미개로부터 나아지면 바로 강아지잖아요. 어미개가 송아지를 낳겠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저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 드리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 영접함으로 나아진 것이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하심을 들은 것뿐이고 그 말씀하심을 받아들인 것뿐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 바로 이것이 권세 아닙니까? 권세? 권세죠. 권세를 가진 자가 되면, 가진 자가 주면은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우리 중에 우리 선미자매 이선미 선생님 내려와서 교육부 장관 올라와서 교육부 장관 하시오 하면 바로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예? 권세자가 권세를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와,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만약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예,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이 말씀을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운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 말씀하심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그분과 교통을 해야 되고 그분과 교통이 되어야 우리가 그분을 대신할 수가 있죠. 교통이 안 되면 그분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교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른 것으로 나아졌으면 교통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번개가 번쩍 쳐가지고 내가 됐다면 그럼 교통이 안 되죠. 하나님은 번개를 딱 칠 수 있지만 나는 번개를 못 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통이 되려면 서로 상호 간에 말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된 사람이라야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말씀으로 서로 교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요, 대륙에 순회 갈 때, 가서 이제 형제들하고 교통을 하면은, 우리 수라 자매가 통역을 해주잖아요. 통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역을 하다가 수라 자매가 잠깐 동안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은 그 중국 형제들과 저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중보자죠, 중보자. 수라 자매는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도 알아듣고 우리 아담의 말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우리의 중보자죠. 아, 우리의 중보자이신 분이 그게 우리 앞에 있다는 거. 그게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교통이 안 될 사람이죠. 그 중보자이신 아들이 오셔서 인격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통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영접해서 나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생한 자라야 교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말씀하심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심으로 통치하려면 말씀하심으로 난 사람이래야 말씀하심으로 통치가 가능한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난 사람이라야 말씀으로 통치가 되지 말씀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설사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번개를 가지고 가겠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천사의 음성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난 것은 말씀으로 교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생대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난 것은 동물적으로 교통되고 인간적으로 난 것은 인간적으로 교통이 되고 아들로 난 것은 아들로 교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생대로 교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생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지만 다시 나야 하지만 꼭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된 것이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쉬운 세계에 왔습니까? 왜냐면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이 나네? 아, 나도 못 박히면 죽네?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니고 바로 저 사람이 나 자신으로 딱 보여지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위치로 딱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속이잖아요. 구속은 원위치로 되돌린다 이거야. 그 원위치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리고 흙으로 비유해진 그 자리고 피조물인 그 자리가 원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딱 거듭나는 것이죠. 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모태는 무슨 무슨 산부인과 우리 모태가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모태예요. 모태. 십자가에서 출생해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통하면서 다시 출생한 그 장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도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죠. 그게. 아, 그러니까 출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 그러니까 아,
그 독이 없는 뱀. 우리는 선악과의 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잖아요. 그 선악과의 독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쫙 퍼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잊어버린 거죠.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나무에 달린, 매달린, 들려진 그 사람을 탁 보니까, 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내가 아니죠. 사탄에게 속은 사람이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나의 영원한 원형이죠. 아,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게 영생이죠. 아,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게 새 사람이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접붙이는 자리고 거듭나는 자리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출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동산을 떠나서 벽돌을 찍어서 바로의 국거성을 쌓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 오시고 인격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하심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정하여 주신 동산에서 당신의 형상으로서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의 농장이 되어서 당신의 생명을 30배, 60배로 번성시키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우리의 운명임을, 우리의 위치임을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